적좌근막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쭉 출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적좌근막염은 대개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아파요 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20, 30분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와요.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이런 증상을 호소해야 되고요. 그 위치가 보면 이제 제 발로 보면 대부분 이제 뒤꿈치 이게 패드라고 하는데요. 뒤꿈치 패드의 중앙에서 약간 앞쪽에 내측 요 부위입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가 통증을 주로 호소하시고요. 남성분들은 발 중간이나 아니면 발 앞에 요 부분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부가 없는 이런 모형으로 보면 이 빨간 것들은 근육이에요. 근육. 이 새빨간 건 혈관, 이 노란 건 신경인데요. 이 하얀 거, 피부하고 지방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하얀 게 다 노출이 되는데 이게 족저근막입니다. 근데 이런 다섯 번째, 네 번째, 세 번째, 두 번째로 가는 족저근막염보다 이 엄지 발가락 쪽으로 가는 족저근막이 여기에 증상이 제일 많습니다. 여기고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뒤꿈치가 아파서 이제 근처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뒤꿈치 뼈에 골극, 그러니까 뼈가 좀 튀어나온 게 있다, 막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. 그런 게 있는 분들은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다 족저근막염인 건 아닙니다. 어쨌든 이런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족저근막 스트레칭, 즉 족저근막 신형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또 아킬레스건이 좀 짧아져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증상을 많이 나타냈는데요.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신형, 늘리는 운동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또 하나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꿈치 패드나 쿠션을 이용해서 족저근막 증상, 뒤꿈치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런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짧게는 한 달, 길게는 석 달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조금 미미한 분들도 있습니다.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체외충격파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. 주사치료를 하기도 합니다. 주사치료에는 뭐 스테로이드 치료, 증식치료, 환자분들이 이해하신 뭐 DNA, RNA 치료, 그리고 콜라겐 치료, 여러 종류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완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물게, 매우 드물게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외래에서 족저근막염이 너무 아파서 저를 찾아오거나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분들이 한 100분 계시다면 그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한 명도 채 될까 말 거예요. 그만큼 족저근막염 치료는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고 그만큼 또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족저근막염은 초기에 내가 잘 관리를 하면 환자분들이 잘 관리를 하면 셀프 힐링 디지즈, 즉 자기 스스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. 그래서 족저근막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조기에 정형외과 발 전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악화가 안 되는 법, 치료법, 예방법을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. 이게 6개월, 1년, 2년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만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치료가 어려워집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주사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은 거고 그러나 그래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할 확률이 아주 적으나마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 증상, 즉 많은 뒤꿈치 통증 중에서
잠에서 자서 침대에서 내려서 일어날 때 생기는 통증, 그리고 의자에 2, 30분 한 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생기는 통증이 나한테 왔다. 그러면 초기에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고 그거를 치료법, 예방법, 그리고 통증 조절법을 꼭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족저근막을 치료하는 방법, 운동치료법과 통증을 조절하는 보존적 치료법 등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.